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 시뮬레이터는 현재 PC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플라이 시뮬레이터가 언제 엑스박스에 출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플레이어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플라이 시뮬레이터로 갖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가 언제 엑스박스 콘솔에 출시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플레이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다만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엑스박스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을 PC에 플라이 시뮬레이터로 가져왔습니다. 웹사이트 레딧에 오가즈라는 사용자는 높이가 200m인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모델링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워싱턴 레이먼드에 추가한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캠퍼스 한가운데 견고하게 딱하니 심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저 엑스박스 옆에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있으면 너무 경쟁되려나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오가즈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앞면에 빛나는 로고와 상단을 통해 볼 수 있는 빛나는 커다란 녹색 불빛까지 멋지게 모델링해서 밤에 보는 즐거움 또한 선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가 고사양 게임이어서 실제로 엑스박스 시리즈 X에 나온다면 얼마나 잘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 포 PC에 포함된 게임입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 기야.